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46회 저는 쇼핑 라이브 진행할 에스맨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 되게 많이 왔는데 지금도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길이 미끄러우니까 다니실 때 조심히 다니시고, 어제 또 2부의 여파가 또 강하게 남는 네, 성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또 에스맨에서 또 기똥차게 준비한 제품은 입학 이제 시즌이 다가오는 네, 조금 있으면 입학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네, 초등학교 입학 그 문구 세트랑 우유 거품기 그리고 자동 센서, 자동 센서인 휴지통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더보기란에 꾹 누르시면 오늘도 특가로 올려놓은 제품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받기를 꾹 누르셔서 할인 쿠폰 챙기시고, 라이브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세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너무 또 빡시게 놀고 싶었는데 이놈의 감기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진짜 감기 조심하십시오. 기침이 뭐 그냥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침이 바로 끝나면 좋은데 약을 먹어도 듣지가 않아요. 진짜 고생하시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우유 거품기입니다. 그 충전식 케이블 C타입의 충전식 우유 거품기인데요. 일단 저는 이걸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이와 생크림을 돌려가지고 케이크 만들기도 하고, 정말 유용하게 너무너무 잘 쓴 충전식 우유 거품기입니다. 겉에 보시면 되게 예쁘죠? 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컬러는 세 가지입니다. 아이보리 핑크, 블랙으로 구매 가능하시고, 그 다음 일단 요 아이는 헤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헤드가 세 가지나 있는, 한 가지만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세 가지 기능의 헤드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전식 C타입. 다만 요즘 많이 쓰시는 고속 충전기는 충전 자체가 되지 않고 기계에 이제 기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이제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저속 충전기, 5V 1A 저속 충전기. 여기 충전선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충전기도 별도로 옵션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저속 충전으로 충전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안에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본체 들어 있고 충전선 그리고 헤드 세 가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받으셔서 이 헤드는 물론 좀 세척이 필요하고 본체에는 물이 닿지 않게 한 다음에 충전하세요. 1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온오프 버튼 그대로 그냥 편하게 누르고 끄고. 이게 지금 힘이 얼마나 좋냐면요, 댁에서 이제 홈카페 하실 때 라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요새는 핫초코도 많이 드시는데 우유 30초만 데우세요. 미지근한 우유에다가 그냥 넣고 돌리시면 되세요. 요게 또 기능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고속이 돼요. 더 세게 1단계 2단계로 저속 고속으로 작동이 가능한데, 이 진짜 이 힘을 보십시오.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거 정말 간단해요. 우유 거품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딱 작동 끝. 이렇게 하면 우유 거품이 진짜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믹스 커피도 이걸로 돌려서 거품 낸 다음에 우유랑 믹스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비싼 카페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깨끗하게 물에 한번 세척해서 뽁 뽑으면 끝입니다. 끝. 거기에다가 이런 휘핑기, 휘퍼는 하나쯤 갖고 계시면 진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아이고, 쬐끈한 게 힘이 있을까 하실 수 있죠. 끼워보세요. 여기 홈에 딱 맞춰서 또 끼우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요렇게 그냥 들고, 핸드형이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요렇게 요렇게만 놔둬도 정말 힘이 좋아요. 힘이 느껴지는. 한 번 더 누르면 고속. 와,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난데, 제가 지금 이것도 물에 담궈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속입니다. 고속.
와, 진짜 일단은 힘이 너무너무 좋아요. 충전식이라 뭐 건전지 넣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충전하시면 제가 이거 한 3회 전에 방송하기 전에 꽂아놓은 건데 아직도 지금 배터리가 남아있어요. 그만큼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 세 가지 헤드 그리고 컬러도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아이보리, 핑크, 블랙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뽑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보관하시면 돼요. 계란찜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반죽 같은 거 믹스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저 이번에 아이랑 이걸로 휘핑크림 만들어서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이런 아이들은 반죽할 때도 기똥차죠. 그리고 흰자로 머랭 만든 머랭 쿠키를 또 우리 딸내미가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이걸로 머랭을 또 한번 해봤어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 오프. 온 한 번 누르면 저속, 온 두 번 누르면 고속. 너무 힘이 좋아요. 이런 보통 이런 거품기 많이 보셨을 텐데 저렴이들도 많아요. 근데 몇 번 사용 안 하면 모터 힘이 떨어져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시거든요. 이게 그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진짜 수없이 방송을 했지만 쓸 때마다 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느껴져요. 힘이 떨어진다? 아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끝. 요거는 갈고리처럼 생겨서 손으로 당기면 다치거든요. 요런 집에 갖고 계신 젓가락이나 우드 젓가락 같은 거 딱 끼워가지고 그냥 젓가락을 당기셔요. 그럼 뽁 하고 빠집니다. 손 다치면 속상하죠. 요렇게까지 세 개. 그리고 본체 자체도 일단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세 가지 칼라 중에 진짜 고민되실 거예요. 그리고 홈카페 좋아하는 친구 선물해 주시면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할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블랙, 아이보리, 그리고 핑크. 패키지가 또 얼마나 예쁘냐면요. 정말 무슨 화장품 패키지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흡족하도록 패키지까지도 이렇게 예쁠 일입니까? 세 가지 컬러로 선택 가능하시고 받으시는 분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해 주시면 제가 저속 충전기, 충전선이 아니고 충전기 선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도 얼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센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냥 끼워서 우유 거품 내서 핫초코 태워 먹고 딱 자기가 물로 싹 세척해서 넣어놓고 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 물론 어른들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지만 아이들이 쓰기에도 너무너무 편해요. 물론 옆에서 보호자분이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 거품 생기고 막 생크림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또 저희 딸내미한테 점수를 좀 땄습니다. 어제 그렇게 해서 우유 거품기 세 가지 컬러, 세 가지 헤드, 충전식 네 거품기 보여드렸고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또 이제 1월이 되면 입학 통지서도 날라오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즌 때문에 준비할 게 진짜 많거든요. 처음에 무슨 책자랑 뭐 이렇게 봉투에다가 막 뭐가 들어있잖아요. 잔뜩 들어있어서 내가 이거를 과연 준비를 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저는 물론 두 아이가 이미 너무 많이 커서 이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네 SSD님 자동 쓰레기통 센서비 어디까지 떨어져서 열리나요? 지금 쓰는 건 지나만 가도 열려서 불편해서요. 아 요게 지금 센서에서 거의 인식 범위 안에서 네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손을 올려놓기만 해도 센서가 인식을 하긴 하더라고요. 지나만 가도 아 SSD님 지금 사용하시는 쓰레기통, 휴지통은 센서가 인식하는 범위가 너무 커서 너무 높아서 지나만 가셔도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개를 이제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좀 이따가 아까 제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좀 해봐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 정말 사야 될 것들 투성이입니다.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죠.
근데 저희가 이 상품을 기획을 하면서 정말 20여 개의 맘카페를 다 뒤졌습니다. 맘카페를 다 뒤져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정말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입학 선물을, 선물이 아니죠, 필수 문구 세트를 모아 세트 세 가지 만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모 대기업, 정말 알만한 대기업의 사원들 그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 선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 스티커를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너무 만족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세트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되게 듣기 싫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문구 세트로 보이실 것 같아요. 지인 세트라고 해서 다섯 가지 구성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네일 크레파스 24색, 그리고 논드라이 사인펜 12색, 돌돌이 색연필 12색, 스테들러 연필 2B 12자루, 고급 필통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 지인 세트. 정말 아는 분이 학교를, 아는 분의 자녀가 학교를 들어갈 때 그냥 현금을 주기도 뭐하고 현금은 또 애매하고 뭔가를 사자니 부담스럽고 하실 때 정말 딱 선물하기에 좋은 세트 구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문구 세트는 기본적으로 네임 스티커 작업이 다 들어갑니다. 뭐 디지털적으로 각인이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네임 스티커를 하나하나 다 붙인 문구 세트거든요. 레일 크레파스 일단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24색입니다. 24색.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아날로그 방식으로 좀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진짜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다 붙였어요. 여기 아이의 이름 겉에 겉면에 한번 붙이는 건 기본이고 뒷면에 이렇게 하나하나 한땀 한땀 네임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요렇게 보면 진짜 평범한 크레파스잖아요. 뒷면을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요 좀 진한 색깔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스티커에 스티커만 붙이면 겨울엔 떨어져요.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더 완벽하게 붙였어요. 일일이 저희가 겉면에 더러운 거 다 닦아서 니트리 장갑 끼고 작업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요렇게 편안하게 아이들 손에 묻지 않고 그림 그릴 때도 발색도 잘 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레일 크레파스 일일이 하나하나 네임 스티커 붙여서 24색이 모두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알지만 요거는 국내 기업입니다. 국산 제품, 뭐 어디 수입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 안전 인증을 모두 받은 국산 제품으로만 저희가 세트 구성을 했거든요. 요렇게 해서 아이들 그냥 딱 필요한 구성으로 그냥 준비물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것만 들고 가면 돼요. 물론 처음에 뭐 되게 많아요. 진짜 준비물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적어서 대형 문구사 가서 엄마가 고르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애는 또 싫다고 울고 불고 그럴 걱정이 없으세요. 아이들 대부분이 만족하는 레일 크레파스 국내 기업의 레일 크레파스입니다. 정말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그리고 그 다음이 색연필. 요게 또 돌돌이 색연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맘카페를 이렇게 서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필 타입으로 된 좀 비싼 색연필이 있어요. 깎아서 쓰는. 그건 아이들이 쓰기에 힘이, 그러니까 필력이 약한 아이들이 쓰기에는 색깔 발색도 안 될 뿐더러 깎아서 쓰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런 돌돌이 색연필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아이들이 그림 그렸을 때 색깔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문구 하나하나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한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김엘솜이라고 스티커 다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 다 붙여서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 다 해서 혹시 불량이 나지 않았나 테스트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구 세트를 주문하시는 아니면 받으시는
고객님, 어른이죠. 엄마, 아빠가 더 만족하시는. 왜냐하면 이거는 선물하는 분도 아, 이거 약간 생색내기 좋은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좀 정성을 들여봤어. 받으시는 분도 정말 잊지 못하는 선물이에요. 내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다 붙여서 그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른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이들도 만족하겠죠. 예쁜 캐릭터에 막 이렇게 세트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제품의 핵심은 받으시는 엄마 아빠들이 더 만족하신다는 거. 그건 제가 장담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저희가 판매를 해봤어요. 물론 엘솜에서 판매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정말 만족해 주셨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인펜도 넌드라이 사인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뚜껑 열어놔도 일주일 이상 색깔 안 바래는 그 사인펜입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큰 것 같아도 아직 애기 같아요. 뚜껑 하나 잃어버리면 이게 말라서 못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뚜껑 잃어버려도 일주일 동안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쓰기에는 적합하다 생각을 해서 선택한 논드라이 사인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네임택 다 붙이고 스티커 붙인 다음에 스카치테이프 한번 싹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우리 아이들 이름 절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해서 보내드려요. 12색깔 다 작업하고 겉에도 이렇게 우리 아이 이름 딱 붙여서 보내드리니까요. 진짜 후회 안 하실 선택하시는 분마다 정말 만족도 되게 컸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연필이죠. 물론 캐릭터 연필 예쁜 거 되게 많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투비 연필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쓰는 힘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연필심이 약한 다른 이제 종류의 연필을 쓰다 보면 글자가 잘 써지지 않아서 힘을 꽉 주고 쓰다 보면 손이 아파요. 글씨 쓰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힘든 작업이 되는 거죠. 조금만 힘을 줘도 잘 써지는 2B로 선택한 이유가 있고 캐릭터 연필을 제가 깎아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부러지더라고요. 잘 부러져서 그래도 연필계에는 알아주는 스테들러 연필 12자루로 이렇게 이름 다 붙여서 지우개까지 달렸기 때문에 지우개가 설사 없다고 한들 이렇게 지우개까지 이용해보시라고 스테들러 연필로 이렇게 12자루를 넣어드립니다. 스티커 물론 네임 스티커 서비스는 다 들어가요. 네임 스티커만 붙이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스카치테이프를 한 번 더 싹 해서 12자루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받으시는 분이 진짜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드립니다. 네 가지. 그 다음이 필통이죠. 필통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필통도 선생님들이 이런 청필통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플라스틱도 있고 철필통도 있고 연필 넣어서 막 조금만 띄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그런 필통은 수업 시간에 좀 방해가 된다. 그리고 캐릭터가 강하거나 막 이런데 2단 필통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네 넣어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첨필통은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에 가볍고 이것도 세심하게 하나씩 다 고른 느낌으로 5가지 지인 세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카 세트, 친구 세트. 죄송해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없어. 조카 세트 아니고 친구 세트입니다. 약간 조금 이제 지인 세트가 약간 너무 좀 뭔가 비어 보인다 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더 좋은 세트죠. 이제 친구가 입학한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임 스티커 서비스가 들어가는 1번, 2번, 3번, 4번은 네임 스티커가 붙는 작업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필통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약간 캐릭터가 조금 더 들어가고 아이들이 더 선호하는 필통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공책이 기본적으로 3권씩 들어가요. 아니 2권씩, 3종류 받아쓰기, 알림장, 그리고 10칸 국어노트 뭐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딱 기본적으로 입학했을 때 필요로 하는 게 알림장 그리고 받아쓰기 국어 10칸 노트입니다. 그게 2권씩. 그 다음이 종합장, 왕 종합장입니다.
그냥 종합장 아니에요. 왕 종합장. 종합장도 얇은 게 있어요. 그거 물감 몇 번 하면 다 붙어서 못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이 스케치북도 큼지막한 거 두 개. 그 다음이 안전가위, 지우개, 15cm 자, 색연필. 그리고 L 홀더 5장, A4 클리어 파일 40매짜리, 그리고 딱 풀이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친구 세트 하나면 기본적으로 거의 필요한 건 다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임 스티커 작업은 색연필, 크레파스, 연필, 그리고 사인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필통이 아까 이렇게 약간 노멀한 필통이었다면 시나모롤. 이거 단가 하나만 문구사 집어보세요. 헉 합니다. 요새 문구 가격이 진짜 뭐 천정부지인데, 왜냐면 입학 시즌 되면 더 단가가 올라가요. 진짜로. 1월만 넘어, 1월 중순만 넘어가잖아요. 막 엄마들이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문구 세트에서 필통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살짝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천 필통을 고집하는 이유는 소리도 안 나고 가볍고 많이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필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통이 고급 필통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공책 두 권씩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캐릭터에 맞춰서, 물론 왕자님, 공주님 캐릭터에 맞춰서 저희가 잘 넣어드립니다. 국어노트 10칸짜리, 그리고 알림장, 받아쓰기 두 권씩 들어가요. 한 권씩 있으면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분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두 권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왕 종합장. 그냥 종합장 아닙니다. 왕 종합장. 그 크레파스 아니죠. 그 스케치북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종합장에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시간에 그림도 그리고 과제도 하고 종이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종합장이 약간 스케치북처럼 두꺼운 걸 구매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두꺼운 30매 이상짜리 왕 종합장으로 넣어드리거든요. 두 권 이렇게 캐릭터에 맞춰서 두 권 넣어드립니다. 두 권씩. 아이들이 물감을 해도 찢어지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과제할 수 있는 종합장이 두 권.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케치북이 또 두 권. 이것도 30매 이상 되는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이 얇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스케치북이 두 권. 거기에다가 L 홀더. 이런 홀더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림장이고 뭐 이렇게 과제물 받아오는 게 많아요. 초반에는 선생님이 뭐 사인해오라고 많이 진짜 안내장 많이 주시는데, 이런 데다 속 넣어서 구겨지지 않게 딱 제출했을 때 선생님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게 다섯 개 들어가고, 그 다음이 클리어 파일 40매짜리입니다. 20매짜리 아니고 1년 동안 아이들이 과제하거나 뭐 미술 작품 하거나 하면 다 꽂아서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오잖아요. 방학하기 전에. 고를 때 진짜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40매짜리 클리어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짠,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필통을 제가 이 업그레이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성입니다. 필통 안에 연필, 아이들이 처음에 연필 깎아서 3개, 그리고 딱풀, 네임펜, 채점용 색연필, 그 다음에 안전가위, 그 다음에 자, 지우개, 이런 거는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이걸 다 한꺼번에 넣어드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아까 지금 요거 가위도 설명을 해드리고 해드릴 거예요. 딱풀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쓰기에 편한 딱풀, 그리고 네임펜은 자기 용품에다가 이제 이름 적어야 되니까 하나씩 꼭 있어야 되고, 요 채점용 색연필입니다. 그것도 지금 까서 쓰는 것도 있고 한데 부러지고 하면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쓰는 파스넷, 이렇게 파스넷 채점용 색연필이 하나, 그리고 이것도 지우개도 파버카스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도 진짜 캐릭터 지우개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근데 캐릭터 지우개 잘 안 지워져서 애들이 막 문지르다 보면 막 찢어지고 막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런 염려 없는, 이게 되게 잘 지워져요.
그냥 살짝살짝 해도 잘 지워지는. 그리고 또 몰랑몰랑한 지우개는 아이들이 그거 그냥 잘라다가 손으로 쪼물딱 이렇게 지우개 똥 만들어서 놓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일쑤고 다 깔끔하게 정말 하나하나 저희가 다 테스트 해보고 넣어드리는 겁니다. 잘 지워지는 파버카스텔 명품 지우개로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그 다음이 자, 요 자는 기본 선긋기 한다거나 몇 센치인지 재거나 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이 안전 가위죠. 가위는 이제 색종이 오리거나 오리는 역할을 할 때 되게 필요한 아인데, 안전 가위라고 해서 이렇게 캡이 있는 안전 가위가 아니고 옆에 두툼한 플라스틱 붙어 있는 거 있죠. 잘 안 잘리는 거.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애가 안 잘려서 막 자르다가 종이 찢어지고 선생님 잘라주세요 그러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가위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캡 있는 걸로 딱 깔끔하게 보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가위 이렇게 넣어드리는 요 구성 이렇게 딱 필통에 이렇게 우리 아이 딱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서 닫아서 그냥 가방에 쏙 넣어주면 돼요. 끝입니다. 요게 진짜 하나하나 뭐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거까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카 세트입니다. 네, 정말 저도 조카가 입학할 때 그냥 현금을 주고 말았지만, 가방 사라 이러면서 현금을 주고 말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싹 담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네일 크레파스 24색, 논드라이, 돌돌이 색연필, 스테들러 연필.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임 스티커 거기에다 스카치 테이프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막 되게 많이 추가가 됐죠. 조카 세트는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필통 공책 세 종류 6권, 종합장 왕 종합장 2권, 스케치북 2권, 안전가위, 지우개, 자, 색연필, 에롤더 5장, 클리어 파일 40매, 그 다음 딱풀까지가 친구 세트였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물감 이용할 때 필요한 구성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 이것도 지금 빨간색이 쳐져 있는 이유가 네임 스티커가 작업이 되는, 네임 스티커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는 상품이고, 기본적으로 물감 쓸 때 팔레트, 붓, 자바라 물통, 앞치마 3종, 연필깎이, 청소 세트, 줄넘기, 타포린 백까지 진짜 완벽한 구성으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요 딱풀까지는 보여드렸고, 그 크레파스를 아까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레일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아이들 손에 묻는 게 싫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요구할 때 되게 막 까서 쓰고 요런 그 크레파스는 잘 부러지기도 하고 해서 그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이렇게 깨끗하게 손에 묻지 않을 레일 크레파스로 선택한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 물감이죠. 물감. 물감도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진짜 왕자님 공주님 캐릭터에 맞춰서 보내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24색 전부 네임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전부 하나하나. 물감이 처음에 이렇게 비닐팩에 이렇게 딱 쌓여져서 들어오잖아요. 딱 열어서 저희가 겉에를 보면 물감이 좀 묻어있고 좀 약간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닦아, 소독 티슈로 다 닦아서 니트릴 장갑 끼고 스티커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한 번 더 마무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아이들 이름 딱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더 감탄하는, 받으시는 어른이 더 놀라는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저도 만약에 이런 세트가 있어서 누구 아는 분 정말 선물해드렸으면 얼마나 더 이제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조금 있죠. 물감, 이렇게 물감에 필요한 물통, 기본 물통입니다. 이 자바라 물통은 접어서 뭐 보관하기에도 용이하고 죄송해요. 아유, 감기. 보관하기에도 용이하고 아이들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민자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남학생들 아시죠? 막 아코디언 한다고 땡기고 이런 막 찢어지고 이러거든요. 비싼 물통 사지 마시고 이렇게 자바라 물통 실용적으로 민자
가발한 거. 그 다음이 파레트. 죄송해요. 파레트. 공주님, 왕자님, 왕자님 포켓몬스터. 요 캐릭터는 이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구에 대한 수급이 이제 정말 1월이 되면 정말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정말 이게 막 품절되는 캐릭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캐릭터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 동급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리니까 안심해 주시고, 파레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파레트 자기가 물감 딱 짜가지고 물감 놀이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레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붓세트. 붓세트가 다섯 개나 들어가요. 이렇게 다섯 종류. 굵은 거, 얇은 거, 납작한 거 해가지고 붓이 다섯 개 들어갑니다. 붓이랑 파레트는 기본, 물통까지. 거기에다가 앞치마.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나모롤. 이 캐릭터 이름 쿠로미 되게 좋아하죠. 여기에 앞치마 두 건, 팔토시가 세 개가 들어있는 3종 세트입니다. 이거 단가 혹시 문구사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격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진짜로 이 캐릭터 앞치마가, 고급 앞치마가 하나 들어가요. 3종이에요 두 건, 앞치마, 팔토시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이제 연필깎이. 연필 쓰면은 연필깎이 꼭 있어야 돼요. 뭐 칼로 좀 깎아주지 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연필 딱 넣어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작동법이 되게 쉬운 게 그냥 연필만 넣으면 되거든요. 위에 집어서 빼가지고 연필 넣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연필만 넣고 돌리기만 하면 깎이는, 굉장히 초등학생 입학생들이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연필깎이가 하나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줄넘기. 유명한 분의 줄넘기. 초등학교 1학기 때는 줄넘기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되면 체육 시간에 반드시 줄넘기를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물론 요새 뭐 키 성장을 위해서 이제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줄넘기를 사주세요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줄넘기 요새 뭐 대회도 있고 하니까 줄넘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죠. 줄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소 세트. 책상, 지우개 똥, 뭐 이렇게 그 잡동사니 청소할 때 마지막에 꼭 사용하도록 사물함에 넣어놓고 쓸 수 있는 청소도구 꼭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청소도구까지 들어있는, 정말 한 퀵에 다 해결이 되는, 이렇게 해서 네, 물감 세트 다 보여드렸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여기 구성 다 한꺼번에 선물하실 때 너무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경제적인 타포린백까지 보내드립니다. 다 넣어서 딱 선물해보세요. 아, 진짜 너무너무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청소 세트, 줄넘기, 타포린백까지 친구 세트, 아니죠, 조카 세트, 뭐가 다 세트가 되게 이름만, 지인 세트, 친구 세트, 조카 세트 세 가지 오늘 이렇게 핵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받으시는 분이 그냥 얼굴만 아는 지인이다, 그럼 지인 세트. 친구다, 친구 세트. 조카다, 그럼 조카 세트. 아니, 친구들도 조카 세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구성에 맞춰서 정말 저희가 하나하나 어린이 안정 인증 번호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선택한 문구 세트 오늘 소개를 살짝 해드렸고, 저희 아까 SSD님이 말씀해주신 그 쓰레기통. 쓰레기통이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예뻐요, 일단. 자동 센서, 네, 루미. 기본적으로 제가 뚜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지금 고무캡 안에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거든요. 건전지가 이렇게 AA, 기본 건전지가 3개. 어? 하나밖에 없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철제 은반 은색 있는 요 라인으로 쏙 빼면은 안에 두 개가 더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총 세 개 딱 넣으시고 여기 빨간색 전원 버튼 누르세요. 누르면 이제 얘가 센서 작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실 거고, 그 다음 여기 전체적으로 몸통이거든요. 몸통. 이게 앞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딱 닫으세요.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입니다.
다리 일단 너무너무 예쁘죠. 이 다리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다리가 우드 스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통보다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편안하게 휴지를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 용량이 기본적으로 20리터 종량제 봉투이고, 아까 SSD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나가기만 해도 열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물론 센서가 여기 앞에 까만색 부분에 센서가 있거든요. 손을 올리면 요 정도. 그럼 5초 있다가 저절로 닫힙니다. 저절로 닫혀요. 지나가기만 해도 열리진 않거든요. 센서가 위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닫히네요. 더 높이 해볼까요? 더 높이서는 안 되죠. 네, 이 정도에서 센서가 작동을 해요. 색상은 그린,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다섯 네 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아이보리입니다. 이 우드 다리 때문에 되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우드 높은 게 싫다 그럼 이거 빼고 밑에 고무캡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타입이 더 편안해요. 그리고 20리터 종량제 봉투가 싹 끼워지는, 좀 내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내부도 이렇게 깔끔해요. 그냥 안쪽이 이렇게 깔끔한 스텐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안쪽이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뭐 깔끔하게 쓰실 수 있죠. 인테리어 효과에도 되게 좋고, 지금 제가 요거 이렇게 뚜껑 탁 끼워서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에서 열고 5초 있다가 닫히는. 네,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아이보리 색상 보여드렸고, 그다음 그린 색상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이 아이보리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전지 넣고 네,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린 색상도 되게 인기 많아요. 5초 있다가 닫히거든요. 건전지 보통 사이즈 3개 뭐 이렇게 지나가면 열리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위에서 센서 위에서 한 요 정도 높이까지 편안하게 그냥 했을 때 5초 있다가 그냥 스르륵 쓰레기 버릴 때 그냥 턱 던지시기만 하면 돼요. 묻히거나 하실 이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 심플해요. 다리까지 이렇게 블랙은 또 다리가 블랙이에요. 그레이는 살짝 또 톤이 이렇게 다운되는 그레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물하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진가를 발휘하는 센서 휴지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센스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열렸다 닫히는 자동 센서 휴지통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이 소재도 약간 진짜 되게 그 스텐 소재다 보니까 고급스러워요.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약간 매트한 그린이다 보니까 딱 진짜 예쁘네요. 인테리어 효과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레기통, 휴지통, 자동 센서 휴지통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오늘 또 눈 오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외에도 더보기 란에 저희가 상품 되게 많이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휴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저희가 다시 보기로 들어오셔서 이제 제품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편안하게 톡톡 네이버 톡톡 문의, 문자, 카카오톡에 엘소, 인스타 DM,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편안하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발 눈길이라서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 크리스마스 남은 연휴 진짜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갑자기 인사가 왜 이렇게 급하게 끝나는 거지?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엘솜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입학 그 세트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10시 반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또 포장해야 돼서 얼른 포장해서 또
발송해드려야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엘소맨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